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 주셔야죠. 유동원 본부장님도 자금 주차고 그러시네요. 자,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한타증권에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한타증권의 스타 유 동원 본부장님. 참치 본부장님이라고도 하죠. 골뱅 본부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유동골뱅. 네. 네. 그럼 또 옛날 기회니까. 네, 유동골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유동 본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또 시원시원하게 또 해주시니까 네. 오늘 믿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뭐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어쨌든 오늘 보니까 타이틀 그렇게 붙이셨더라고요. 미국 시장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숫자 좀 찔끔찔끔 부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에서 6년 사이에 많이 오르면 100%, 작게 오르면 한 60% 정도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6년 사이요? 네. 근데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도 상승폭이면 충분히 지금 미국 주식을 담으셔야 되는 시기지 예, 테이퍼링 걱정하고 금리 인상 걱정하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만 그래요? 미국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 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이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를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로 투자를 한다면 8년 투자하고 뭐 1, 2년 쉬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면 그렇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얘기했죠. 한국을 투자를 할 때는 그 정반대로 즉 10년 투자를 하면 2년 투자하고 8년은 쉬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8년을 쉬어요, 본부장?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즘에 좀 요즘에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예, 나아지고는 있는데 네. 자, 그만큼 제가 이렇게 좀 딱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이다. 그래서 네. 경기 민감일 때는 빠르고 세게 많이 오른다. 네. 예, 근데 그거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 작년 3월 말이 네. 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1년하고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아직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3월, 내년 6월 뭐 이때쯤 되면 네. 이제 이 한국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고 예, 미국 비중을 더 많이 높이시는 전략이 더 맞다. 그때쯤 되면. 네, 어쨌든 지금은 계속 뭐 제가 사실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합니다만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 투자를 지금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 뭐 지난달에도 그랬고 뭐 지지난달에도 그랬고 어쨌든 연초에 3,266을 고점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네. 계속 이건 저가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 지금 이제 고점 돌파하고 있고 네. 제 판단에는 이번 고점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한 3,600 정도는 보고 있고 많이 보면은 진짜 4,200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올해? 아니요 고점 아 이 그러니까 지수의 장에, 고점 이번 사이클의 고점 네. 네, 이번 사이클은 대충 언제까지 혹시 보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예와 같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서 내년 6월 그 길게 정도? 보면 내년 9월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산업재 버블 사이클의 재현이 일어난다면 네. 오늘 그 부분 짚어드릴 텐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4년 반도 갔었으니까 언제였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였나요? 예, 그때가 거의 4년 반 동안 300%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한 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이클,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여태까지 상승 주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다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끝나요. 그리고 그때의 오름폭은 150% 넘는 정도. 지금 130%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150% 잡으면 3,600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것보다 더 올라간다고 계산했었을 때는 4,200 정도가 나오는데 그건 네.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우리가 제가 이 글로벌 시장이나 뭐 여러 시장을 볼 때 네. M2랑 시가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M2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M2를 한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인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93% 정도 됐었어요. 지금이 77% 정도 됩니다. 그 93%를 재현한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한 3,800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내년 또 3월인지 9월인지 어쨌든 간에 M2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숫자로 계산해서 93%로 계산하면 4,200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M2라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광해 통화라는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만은 한국에 찍어놓은 돈하고 네. 뭐 우리가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예금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시중에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돈의 합이라고 총량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은 어딘가는 가니까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던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이익이나 현재의 경기 민감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타이밍인 거고요. 네. 내년 3월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만 그때 가서 또 숫자를 보시죠. 네. 어쨌든 지금은 내년 3월까지는 좋게 보시면서 한국 투자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넘어가게 되면 또 네. 이 양도세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그때까지는 더 세게 땡길 확률이 높지. 더 낮게 땡길 확률은 높지 않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3년부터 세금을 내야 되면 네. 2023년 1월 1일 날 많이 올려놔야죠. 그래야지 2023년 말까지 빠지면 안 내는 거고 네. 오르더라도 조금 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국 타이밍이 좋다. 경기 민감 타이밍이고 경기가 지금 침체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특히 미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너무 좋은 거죠. 네. 물론 이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전혀 그건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현재까지의 여러 조건들을 조합해서 살펴보건대는 내년 3월까지는 분명히 강세장에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조건들로 보면 네. 그리고 그 강도가 3천 우리 저 유동호 네. 한 번도 약세 요번 장에서 한 번도 약세 전환을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조정 받을 때마다 네. 그렇게 너무 강세만 얘기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하면 또 올라가 넘어가, 예. 어쨌든 사상 최고가 가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 한국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꺾이기 시작하면 그 스토리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미국이 앞으로 3년에서 6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를 건지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우선은 그거에 대한 변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원자재예요.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원자재. 특히 네. 비용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산업재 버블로 가는 사이클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네. 자, 우선 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 보시죠. 네.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그냥 성장주 일변도였죠. 네. 그냥 막 나스닥만 사면 그냥 급등을 했던 때니까. 네. 이때 보시면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도 4.15%가 바닥이었고요. 6.74%가 고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고 이제 부러졌었고 그 다음에 왔던 게 이제 산업재 버블인데 중간에 회색인데 이때도 저점이 4%였고 고점이 5.24%예요. 굉장히 네. 높은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로 길고 주식 투자를 하기 편했고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2011년부터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구간이었어요. 네네네. 그때의 인플레이션 2%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2% 매년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금리도 1.5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금리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자그마치 이때 S&P가 400% 오르고 나스닥이 677%나 올랐습니다. 11년 동안에.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은 자꾸 다들 테이퍼 텐드럼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이 옛날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세게 들어오는 것은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의 디플레이션의 프레셔 즉 그러니까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는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 자체도 지금
끝에 보시면은 지금 1.5%란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올라오긴 했으나 이번 사이클은 1.5에서 2.5 사이다. 전에는 1.5에서 3% 사이였다면 이제는 1.5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번이 골디락스를 다시 제안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맞으려면 결국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CRB 인덱스라고 해서 이 CRB 인덱스 안에는 19개의 원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CRB 인덱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의 원자재 가격 한번 보시죠. 왼쪽입니다. 보시면은 100 수준이죠. 네. 아,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쭉 그거 보시면 여기 100. 100 수준이에요. 네. CRB 인덱스가.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터졌을 때 이게 밴드인데 파란색이 밴드인데 이걸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이게 이제 금융 위기를 자초하는 이벤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원자재 가격을 만든 거죠. 확 올라갔던. 이게 산업재 버블이었고 이게 이제 정말 안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산업재 버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디락스 구간이 어떻게 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닥에서 고점을 올라갔죠. 이게 뭐였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일으켰고 그렇죠.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켰죠. 그러고 나니까 공급 과잉이 생기고 나서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된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거의 300대 후반에서 쭉 내려와서 200 이하로 떨어졌고 200 이하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있었잖아요. 네. 자, 이게 골디락스 구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100까지 내려왔다가 100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해서 220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요 파란색 꼭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 밴드 안에. 네. 자, 요걸 뚫고 올라가 버리면 산업재 버블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밑으로 하향하면 닷컴 버블이 나오는 거고요.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면 골디락스가 재현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옆으로 길 거다.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러니까 원자재 지수가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산업재 버블이고 네. 옆으로 기면 골디락스 제일 좋은 거고 네. 밑으로 떨어지면 닷컴 버블. 닷컴 버블. 그럼 그때 성장주만 사셔야 돼요. 그때는. 아 그때는. 네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그래서 제가 유가를 유의주시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뭐 미 연준이 뭐 건드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냥 말만 했지 립서비스만 했지. 근데 원자재 가격이 빠져줘요. 이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아마 파웰 의장은 거의 뭐 속으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말도 다 되네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게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달러 지수가 원자재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아시죠? 예. 예. 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달러 가격이 100 이상을 뚫고 올라가더니 훅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120까지. 네. 이러니까 터진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달러는 초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폭락을 했던 거고. 그죠? 네.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던 거고. 반대로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달러가 약세였죠. 물론 금융위기가 터졌긴 했지만. 70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비셔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악순환을 네네.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골드락스 구간인데 보시면 9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죠. 지금이 딱 그거란 말이죠. 만약 이게 90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다면 이거는 이제 원자재 버블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미 연준이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원자재 버블의 악순환이 나오고 아주 큰 산업재 버블 터지고 내후년에 박살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유동성 건드린 게 없는데 컨트롤이 되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사실 너무 오를 이유도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냥 그걸 안 틀고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달러가 이렇게 90 미만에서 올라와서 91, 92 요게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보면, 그럼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19개 원자재 중에서, 몇몇 개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몇몇 개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과 상관없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할 만하다. 원자재 중에서도. 그래서 그걸 꼽아봤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떤 게 나오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이게 뭐냐면, 네. 고점 대비해서 별로 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옛날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들. 그래서 이 돼지고기 가격,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작게 지금 고점하고 낮은, 그 괴리가 적은 게 뭐냐? 네.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저는 원자재 중에서 구리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제 구리나 원자재 투자하실 때는 사실 선물로 투자하시면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유가는 레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유가 100달러 간다. 뭐 심지어 골드만삭스, 모겐스탠리 이런 쪽에서 뭐 100달러 갈 거에 대한 기대를 얘기를 하고 이 산업재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유가를 보시면은 70년대 후반에는 GDP 대비해서 유가 관련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네. 그게 엄청나게 어떤 쇼크, 오일 쇼크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까지 엄청나게 셰일가스 투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현재 수준은 GDP 대비해서 3% 미만 수준이라는 거죠. 네.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이 셰일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이 깨졌다. 네. 그래서 유가가 70달러 이상 올라가면 그건 거의 고점 수준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유가에 대해서는 관련주나 뭐 이런 걸 투자를 저는 뭐 좀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유가가 그만큼 그렇게 보여줬던 이유는 이때가 고점이었는데 보시면 150달러 네. 저점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 그만큼 여기는 이 시장은 이제는 레거시 시장이다. 뭐 레거시 시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에너지의 이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심지어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의 창출 캐파를 보시면은요. 1년으로 따지면 거의 85%가 이 그 화석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제일 많고요. 뭐 그렇겠죠. 네, 그 다음이 뭐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요 세 개를 더하시면 85%나 돼요. 네네. 근데 이거가 많이 줄 거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런 애들 이제 레거시예요? 예, 레거시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 선물을 보여줬다라는 얘기. 왜 마이너스 갔었죠 그때? 유가는 의미가 없고 이 그걸 갖다가 이 보관하는데 코스트가 드니까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것도 좀 말도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 쪽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전기차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전기차, 트럭,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등등이 이 석유 수요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점점 변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석유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강 요즘에 많은 얘기했었죠. 네. 이 철강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가 2011년이잖아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생산 캐파를 이렇게 늘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줄었나요? 더 늘었어요. 생산이요? 예. 그러니까 캐파입니다, 이건. 네. 프로덕션 캐파. 그래서 지금 철강성 가격이 올라가고 철강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중국이 일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생산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캐파는 아직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캐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요거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제 50년 동안에 네. 아마 철강 생산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네. 중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중국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혹시 저 그림이 좀 너무 작게 보이시거나 혹은 뭐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저희 페이지 2앱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거 좀 다운받아서 그렇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철강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철강석 가격이 이 가격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에서 다시 생산을 늘려버리면 네. 그냥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언제든 이건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철강 쪽은 이제 관심이 없는데 네. 아까 제가 구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자, 이게 뭐냐면 구리 광산의 발견 횟수입니다. 네. 아,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아, 매년 구리 광산이 몇 개가 발견됐는지. 네. 네.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몇 거의 없네. 한 개입니다, 한 개. 예. 예. 그만큼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나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요즘에 이 구리 수요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 아. 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수요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공급이 딸리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아까 보면 과거 옛날 고점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에 와 있는 게 구리인데 네. 이건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구리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보고 있으면 네. 구리 관련돼서 구리는 역시나 전 고점을 뚫고 있고요. 이거는 내려왔는데 왔는데 이게 내려갈 확률보다는 다시 위로 튈 확률이 높다. 철강석하고 유가하고는 반대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자재 관련 쪽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좋다. 뭐 글렌코어, 프리포트 맥몰란, BHP. 근데 이 회사들보다도 서던 쿼퍼라든지 리오틴토, 리오틴토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보시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네, 제가 네, 네.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은 탑다운도 보지만 바텀업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텀업을 했었을 때 아, 탑다운이 구리는 좋아 보인다. 원자재 쪽에서. 원자재 전체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안 보지만. 근데 커퍼 쪽 구리 쪽은 괜찮은데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뭐냐 했을 때 뭐 서든 카퍼나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 다 실으라는 얘기가 또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뭐 너무 투자를 많이 한 곳에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구리 쪽은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유동 본부장님이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상승 여력 항상 이걸 뭐 이제 나름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네. 아,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 해서 그게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목표가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만큼의 갈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니까 아, 그거는 좀 투자할 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 이제 원자재 부분이었어요. 네. 원자재가 너무 폭등을 해 버리면 큰일 난다. 미 연준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 짧은 기간에 그러면 이게 폭락장이 올 수도 있고 뭐 부러지는 시장이 올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보시면 원자재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리면 이미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리면 또 이건 생산성을 낮추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건 원준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요의주시하시면서 어떤 사이클이 나올지를 판단하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 투자를 아예 안 해도 되나 안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필요도 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냐? 구리가 좋겠다. 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왜 제가 그 성장주라든지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물가, 그죠? 그리고 FOMC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FMC 점도표가 나왔죠. 나왔죠. 다들 이제 2022년이 4명에서 7명 늘었다. 또 2023년이 7명에서 13명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2023년 하반기에요. 그러면 지금 2년 남았잖아요. 그죠? 2년이나 남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매크로로서 투자를 할 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경기가 좋아서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언제 팔아야 되냐면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완전히 정상화 시켰을 때 그 수준까지 왔었을 때부터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 고점이고
미 연준의 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간다든지. 네. 지금은 0%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두 차례 올려서 0.5%까지 간다. 내년 내후년 말에 0.5로 간다. 0.5에서 0.75로 간다 해서 그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경기가 결국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2%까지 올렸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주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것도 또 사실 2%의 금리라 그래서 주식이 매력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너무 테이퍼링과 점도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어제 코멘트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지금 테이퍼링 지금 이거 막 뉴스 일변도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물가. 네. 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예상치가 4.7%니까 더 높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도 3.8%니까 어쨌든 미 연준의 목표치는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오히려 금리는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금리는 안정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왜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5월 달에 물가 상승 기여도를 놓고 보시면은 기타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일 거고요. 나머지인 특히 중고차 이거는 사실 또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다. 그죠?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중고차는 지금 다 개솔린이잖아요. 그러면 미래로 가는 건 당연히 전기차인데 여기에 가격이 처음에 신차에서 중고차로 가면 바로 40% 깎인 게 10% 올랐다, 5% 올랐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의 0.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전달 대비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물가 상승 기여도인데 네. 이것도 사실 높긴 높아요. 왜냐하면 0.35 곱하기 12 하면 4%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4%는 미 연준 목표치 두 배란 말이죠. 네. 걱정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 달 숫자다. 근데 다음 달 숫자는 확실히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보다는 떨어질 것이다는 네.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2월, 3월, 4월, 5월 이때가 제일 가격이 많이 빠졌던 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냐면 한국 운임료는 거의 30%. 네. 기타 등등 대부분이 15% 빠졌어요. 그럼 그 낮은 가격 대비해서 지금 5%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느냐 그 부분 걱정했던 부분이 철강석 등등의 이런 원자재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안정을 찾으면 네. 제가 볼 땐 6월, 7월, 8월 쭉 들어가면 갈수록 2% 미만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 연준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을 믿어야지 그럼 뭐 누굴 믿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금리와 물가가 굉장히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일 텐데 네. 왜 굳이 성장주를 다 팔고 다 가치주를 가고 뭐 원자재 관련 주식을 사고 뭐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느냐, 전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것도 복잡하다. 뭐 사실 원자재 가격이 또 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정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돈 잘 버는 기업 사자. 그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0%인데 네. 2%까지 올렸다고 치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ROE가 20%고 30%고 이런 기업이면 그 괴리가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골라내야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거 뭐 어느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만 네. 주식을 주식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 실적이 좋으면 네. 우리는 계속 사야 되는데 너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 기업의 유동성을 한번 볼게요. 은행에서 지금 예금하고 있는 돈이 정말 많아요, 미국이. 기업들이? 예. 아. 뭐 그리고 기업의 지금 뭐 밸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 너무나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트가 굉장히 재밌는 차트인데요. 네. 자, 지금 미국 S&P 500 EPS 주당 순이익 추이입니다. 자, 이게 왼쪽을 보시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일 때예요. 아, 크기가 좀 작긴 합니다만 네.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이를 몇 년부터 보신 거죠, 이게? 1997년부터. 97년부터. 여기가 네. 제 왼쪽 꼭지가 살짝 나왔고 빨간 선 있는데 꼭지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폭락했죠. 이익이. 이익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양하고 뭐 하니까 이제 올라갔죠. 네.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을 다시 뚫었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뚫었던 시기가 2004년이다 보니까 네. 이때가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2008년, 2009년에 한 번 또 흔들리고 그리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2001년, 2002년 이때 한 번 더 흔들렸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2001년도에 9.12 사태 터지고 아. 또다시 경기가 또 한 번 휘청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나서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뚫었어요. 중요한 건 뚫고 난 뒤에 얼마나 올랐냐가 중요해요. 고점을 다시 뚫고 오른 게 63%나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산업재 버블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뚫고 오르고 나서 63%나 이익이 늘고 나서야 꼭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 다시 산업재 버블이 터졌어요. 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올라가서 언제 2012년 2013년에 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또 68%나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코로나19라는 거죠. 전 고점 대비해서 63% 68%가 오른 다음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사이클의 끝. 긴 사이클의 끝이라는 네. 거죠.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간 게 올해 초. 근데 이 가파르게 굉장히 빨라요, 지금. 네네. 그래서 아마도 빠르니까 좀 짧을 것 같아요. 근데 강도는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폭을 지난번에 63, 68이었는데 왜 이번에 10%하고 끝? 나야 되냐? 응. 그럴 이유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아마도 이거는 68%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예, 그 미국 시장이 그래서 3년이나 6년 안에 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걸 또 대변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영업 네. 마진율입니다. 지금 영업 마진율 한번 보세요. 옛날에 보시면은 고점이 네. 10% 금방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사이클에 들어서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12%를 뚫었고요. 네. 이번에는 13.2%를 뚫었는데 이게 1.4분기 실적이에요. 2.4분기는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역대 최고치의 영업 마진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을 판다. 왜 이렇게 빨리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돌려보는 이제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이 나스닥의 지금 적정 가치를 네. 밸류에이션으로 구해보고 지금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보면 네. 지금 다우존스는 연평균 ROE가 23%나 돼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7%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2.5%까지 간다 하더라도 20%가 매년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북발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1년에 20%를 못 오를 거라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1년에 20%요? 네. 1년에 20% 오른 적이 있나요? 1년에 20%를 오를 거라는 거죠. S&P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부터 네. 2020년까지 네. 11년 동안에 S&P가 얼마나 올랐다고요? 400%. 그럼 연간 환산하면 17%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77% 올랐습니다. 그럼 연간 환산하면 20몇 프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매년 그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가? 네. 아 그렇게 매년. 점프로는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체감을 못 할 거야. 그럼 거기 사야지. 사야죠. 미국 얘기, 미국 얘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막 5% 우리나라는 막. 진짜 아, 우리나라만 했었으니까 아, 진짜 너무 고생했다. 아, 미국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만 했을 때 거의. 아, 미국이 괜히 부자가 아니네. 아, 그럼요. 아, 미국 이렇게 오르니까 부자가 되네. 이거. 미국 애들 저 주식 없으면 아, 다 거. 그런 얘기가 많지. 연으로 그렇게 올라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우존스는 그랬고요. S&P 보시죠. 네. S&P가 ROE가 이 보시면은 20, 19.69, 19.67이에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 2.3%입니다. 그죠? 근데 금리가 2.5%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배당 수익률만 가도 그건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ROE가 이렇게 높아.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더 올라가 주겠죠. 그래서 상승률이 높다는 거고.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23%입니다. 23%. 배당 수익률은 좀 낮아요. 그렇지만 상승률은 굉장히 높다.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요. 네.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거의 뭐 상당히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고 나스닥 네. 100은 100개 회사만. 맨 위에. 회사들. 예. 맨 위에 100개만. 더 높아요? 예, ROE가 27%입니다. 아...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세적 주기라는 걸 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클컬한 사이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2, 3년짜리 사이클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길게 추세적 주기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추세적 주기는 네 차례 있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네 차례 있었을 때 한번 보시죠. 1888년부터 1906년까지 네. 약 18년 동안의 상승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의 상승폭은 13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클 들어왔을 때는 2021년부터 2029년인데 이때가 네. 세게 빠르게 왔던 때고요. 이게 이제 대공황이 오기 전입니다. 네, 네. 그때 보시면 250% 올랐어요. 근데 몇 년 동안? 8년 동안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왔던 게 1949년부터 68년인데 그거에 또 두 배인 530% 올랐어요. 그리고 또 19년 정도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을 보시면 네. 135에서 250, 두 배. 250에서 두 배, 300, 아, 500. 그죠? 530.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왔던 게 1982년부터 2000년이고 이건 18년 동안인데 이때가 자그마치 1350% 올라요. 원래는 요거의 두 배 정도로 전 생각했었는데 네. 530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1000 정도 됐었어야 되잖아요. 1100 정도. 근데 1300 이게 닷컴 버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2년을 좀 말도 안 되게 올렸다라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빼고 그럼 1000%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느냐? 530% 올랐어요. 근데 왜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리고 진행형은 12년밖에 안 됐는데. 옛날 보시면 18년, 19년짜리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그리고 짧게 오를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대공황 터지기 전이었고요.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했을 때 우리가 갭 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ROE 빼기 10년 국채 금리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PBR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그 숫자가 과거에 제일 많이 올랐던 1350% 올랐었던 이 18년짜리에 고점 ROE가 18%였고 네. 10년 국채금리의 고점은 6.8%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11.2%예요. 네. 지금 현재 어떠냐? 아까 보여드렸죠. S&P 20% ROE가 금리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2.5%. 그럼 빼기 하면 17.5%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전 사이클 대비해서 몇 배입니까? 이게 1.5배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PB가 그때 고점 PB가 5배예요. 지금은 4.2배. 왜 그때보다도 더 낮게 고점이 형성이 될까요? 그럴 훨씬 필요 없다. ROE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혹시 네. 지금 이제 너무 좋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지난 뭐한 10년 이상 한 연평균 GDP 성장은 한 2, 3%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30%씩만 올랐어요. 네.
연평균. 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이 상장된 즉 큰 회사들이 그 미국의 많은 이익들을 쭉 빨아먹은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계속해서 이걸 놔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거 아니냐. 특히나 나스닥 100 혹은 그 중에서도 FANG 뭐 이런 회사들이 더욱더 많은 돈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빨아먹은 게 지금 이 저 주가 등으로 확인이 됐다면 네. 미국 정부도 혹은 네. 뭐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뭐 세금도 같이 좀 물리자 뭐 이러는 것 같고 2018년도 신과 함께 처음 할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 네. 기억 안 나냐? 아 그랬나요? 야, 근데 예. 이제 아. 여기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 안 놔둘 가능성은 없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변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회주의 국가로 갈 거냐? 그렇게는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네. 자 그렇다면 천천히 하겠죠. 아, 급격하게 뭘 하진 않을 그리고 것이다. 이 기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점화 현상에 지금 위배가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네네.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나스닥 100 기업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좀 조심할 수는 있으나 그것들도 사실 과점화이지 독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마도 그 김프로님이랑 옛날에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점 회사를 사야 된다. 맞아요. 예, 그때 얘기하셨죠 네. 저한테. 그쵸. 저는 독점 회사는 사면 안 되고 과점화 현상의 회사들을 사야 된다. 뭐냐면 한 회사가 이 시장 점유율 50% 넘어가면 이거는 독점이에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안 놔두겠죠. 이건. 그거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4개 회사, 5개 회사가 네. 시장 점유율 20%씩, 15%씩 들고 있어서 80%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공격하기 어려워요, 이건. 뭐, 뭔가 단합을 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거래위원회가 그렇게 막 세게 안 때리기가 보는 게 왜냐면 그게 다 플랫폼 기업들이잖아. 네. 플랫폼의 본질이 그거거든. 네. 그리고 인구 15억을 갖고 있는 중국은 지들끼리 플랫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며. 자기네 제일 강한 장수들을 다 쳐버려. 쳐버려?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지. 그렇잖아. 알리바바 그러면 뭐 걔네들 다 살려주는 건데. 걔네들이 전 세계 지배하게 될 수는 당연하지. 없다. 당연하지. 얘네들 쳐버리면 얘네들이 이 적토마들이거든 얘네들이. 양국 싸우면. 네네네. 게다가 중국은 미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이제 요즘엔 이 얘기하잖아요. 3명 된다며. 아, 아이 낳는 거. 네. 네. 뭐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는 한. 네. 아, 미국이 뭐, 사회주의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 아이 바이든이. 얼마 자본주의적인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더 간다는 것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별로 없다. 네. 네. 자, 그 부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중요하다. 올해 하반기. 네. 네. 그리고 그 실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네. 라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장주 70, 가치주 30.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 가치주를 아예 안 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놓고 보면 선진국 70, 신흥국 30. 제가 7대 3을 좀 좋아하나 봅니다. 7대 3인데 네. 신흥국이 3이라는 거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네. 저는 항상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네. 포트폴리오 짜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신흥국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 가져간다는 거는 많이 들고 가는 거죠. 글로벌로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 신흥국 30 중에서 네. 저는 한국 절반 들고 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 100이면 우리나라에 15 정도 갖고 가는 거네요? 네. 아. 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가져가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을 좋게 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업종별로 보시면은 네. 반도체 30%,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15에서 20, 그 다음에 산업재, 소비재를 15에서 20. 자, 여기서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는 성장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재, 소비재는
가치중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 3 전략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주식만 해야 되냐? 채권도 해야죠. 그리고 뭐 금, 은이나 가상화폐 대체 자산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채권은 못 사겠어요. 채권은 지금 네. 비중 0%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금리가 네. 지난 몇 주 동안에 1.4%대로 떨어졌던 건 좀 이상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네. 너무 떨어졌다? 네, 너무 떨어졌던 거고 제가 낮게 보는 게 1.5고요. 높게 보는 게 2.5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고점이 2.5 가면은 채권에 대해서 조금 사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거기서 금리가 안 떨어지면 2.5에 유지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나는 1년에 2.5%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렇지. 그럼 제가 채권을 투자 못해요. 왜냐하면 제 목표 수익률은 제가 어떤 운용을 하더라도 간에 가장 높게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은 24%고 중간형은 12%고 최소가 6%인데 2.5로 채권을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채권 비중은 0을 가져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가상화폐 대체 자산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가져가는 이유는 M2 증가율이 지금 18%입니다. 죄송합니다. M1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M1 증가율이 18%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가상화폐라든지 대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가상화폐와 금과 은 세 개를 더했을 때 이 세 네. 개의 전체 규모가 연간 10%에서 15% 정도 늘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한 10% 정도 들고 간다는 거죠. 대신에 현금은 안 들고 갑니다. 현금 없어요? 네.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은 뭐 M2 증가율, M1 증가율 그렇게 했는데 현금 갖고 있는 건 그쵸, 이상한 거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야. 현금을 갖고 있는 족족 자체가 마이너스 20%. 계속 평가선 나는 거야. 현금이 있을수록.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10%에서 20%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러. 오늘 진짜 하드캐리 하시는데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작정을 하신 것 같다. 계속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자, 시간 뭐. 네. 그 다음에 아까 네. 대형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자, 이 차트 보고 있으면 중형주, 소형주를 많이 들고 가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네.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20%만 투자하자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게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네. 네. 이게 미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S&P 500 large cap, 네. S&P 600 small cap, 네. S&P 400 mid cap이에요. 예. 네, 얘네들의 매출 총 이익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괴리가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2012년부터 야.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중소형주를 쉽게 많이 못 사요. 그러네. 맨날 속았네. 네. 그죠? 아니 S&P 500에서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저렇게 계속 이익률이 늘어나요? 네. 중소형주 줄어들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또 나와요. 이걸 보고 있으면 대형주 네. 사고 미국을 사야 되는 이유가 보세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미국의 기업 수가 7,322개였어요. 상장 기업 수가. 네. 지금은 3,463개입니다. 아 그래요? 반토막이네. 네. 다 아. 정리됐다는 얘기네. 합병. 그러니까 뭐 상장 정리. 회사가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야 그때 반이 상폐였어. 야, 이거 잘못 골라서 큰일 났겠네, 그때. 네. 그러니까, 대형주 사시는 게 맞죠. 그죠? 아.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아까 13개 기업들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형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네. 그 과점화, 독점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자, 퀄컴, AMD, 애플, 페이스북, 엔비디아, 인텔,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구글, 줌 비디오, 마이크로소프트, 셀즈포스 이런 회사들인데, 퀄컴 좋아요? 예, 뭐 아무튼 근데 퀄컴이 제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종목인데 상승 여력은 높게 나옵니다. 뭐 어쨌든 네. 10% 정프로 갖고 있니? 조금. 네, 이 주식이 올해 2월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올해 2월부터 별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제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퀄컴 CEO 열받겠다. 아 맞아, 퀄컴 마이너스 한 7-8%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쨌든 본부장님 때문에 샀나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적어놔. 지부책을 항상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딱 퀄컴 유동원 골뱅이. 네, 아마 절 겁니다. 아마 절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분산 투자 잊지 마시고. 먹으면 참치. 네.
분산 투자 잊지 마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상승 여력이 목표가가 아니라 네네. 네네. 저평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평균으로 했을 때 네네. 지금 이 13개 기업의 ROE가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40%. 아까 제가 나스닥 100이 27%니까 이건 뭐 거의 1.8배, 뭐 2.6배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스닥보다도 뭐 거의 2배 수준이잖아요. S&P보다도. 네. 그리고 대우주다. 그렇게 했더니 상승 여력이 얼마가 나오냐? 60%가 나오니까. 네. 아까 제일 좋은 게 거의 30%인데 네. 이건 2배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게 닷컴 버블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성장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가치 나누기 성장의 인덱스라서 이게 떨어지면은 성장주가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은 네. 가치주가 좋은 거고요. 아하. 떨어지면은 성장주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연초부터 요렇게 살짝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안 좋았고 아주 잠깐 예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게 민이 여기니까 평균 여기니까 민 어버이션으로 가면 다시 되돌아간다 복귀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막 들이대면서 미국에서도 가치주 사자 이 열풍이 불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누가 정해놓은 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꼭 민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가운데를 왜 가야 되냐 야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뚫고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이때도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왔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익이 중요한 거지 그냥 차트만 딱 그려놓고 저랬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펀디멘탈을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펀디멘탈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죠? 예. 네. 네.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네. ROIC와 WACC을 보는데, ROIC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ROE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네. 이걸 이제 자본 투여를 했었을 때, 네. 얼마나 세후 순영업 이익을 벌어들이느냐. 네. 그래서 이 퍼센트지를 구한 겁니다. 아, 세후 순영업 이익 나누기 네. 영업 투하 자본.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웨그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네. 자본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니까 부채에 대한 비용이 있고 네. 요 두 개를 평균했었을 때가 네. WACC예요. 네. 근데 이건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네. 그죠? 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은 종목이 되는 거겠죠. 아, 이익은 네. 높고 투자되는 건 좀 덜하니까. 투자의 자본, 비용은 낮으니까. 비용은 낮으니까. 네. 네. 그죠? 자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네. 지금 미국의 S&P 500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전체로 보면은 올라가는 각도 이게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각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네. 반대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디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빨간 점선인데요. 네. 이 빨간 점선은 뭐냐면 시가총액을 가중했었을 때 들여다본 이익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아. 이 숫자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건 뭐냐면 큰 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 다시 되돌아가면 네. 예, 대형주 가점화 현상 이런 회사들을 사야 된다. 과점화된 대형주. 그러네. 뭐 아마존, 애플 뭐 네. 이런 거네. 네. 아. 자,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뭐 금융주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네. 소비재들이 매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봤어요. 업종별로 아까 보여드렸던 ROIC와 WACC가 어떻게 나오냐 봤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는 사면 안 되죠. 미국 에너지는. 쉐브론 샀다가 팔고 하는 것을 워런 버핏님이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생각해요. 네. 왜? 지금 파란 점선은 5%인데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네. 반대로 이익 벌어들이는 것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뎌요? 게다가 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사시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죠? 나도 사실 그 정유주 사기는 좀 그렇더라. 아, 근데 뭐 이제 한국은 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 네. 미국. 예. 아, 미래가 정해져 있잖아. 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을 가중했는데도 어떤 네. 현상이 나옵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에너지는 저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미국은. 네. 네.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금융회사를 그래, 보시면 네. 금융은 나쁘진 않아요. 이때는 금융회사 투자하면 안 되죠. 이때는 금융위기 터졌을 때. 네. 보시면은 ROE가 ROIC가 이렇게 빠졌고 코스트는 확 올라갔고 네. 괴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거 투자하면 거의 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티그룹이 40달러가 4달러 갔었을 때도 팔아야 된다 얘기했고 네. 그게 40점 가잖아요. 네. 안 좋은 거죠. 네, 네, 지금은 네. 근데 보시면은 짙은 색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스트는 떨어지고 네. 이건 올라가요. 네. 이건 금융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어도 된다 네. 정도고요. 자 근데,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입니다. 네. 미국.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업종 가장 대표적인 두 개. 미국의 네. IT.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IT. 네. 자 보세요. 이 차트 어떻게 나와 있는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지금 바닥 찍고 훅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근데 코스트는 계속 빠져. 이게 게놈 시퀀싱 뭐 여러 가지의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면서 네. 뭐 백신도 요즘에는 빨리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투여와 비용 투여에 비해서 네. 벌어드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조건 미국 헬스케어 업종은 들고 가셔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여기 점선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과중시키면 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헬스케어는 무조건 대형 회사가 잘합니다. 작은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절대로 작은 회사 투자하지 마시고. 저런 회사들이 존슨앤존슨 그런 거? 네. 뭐 얼마 전에 그 암젠 뭐 그 다음에 바이오젠 뭐 이런 회사들 폭등했잖아요. 네. 뭐 성과 좋다고. 네. 그 다음에 이거만 보고 있으면 IT를 버리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IT입니다. IT. 네. 보시죠. ROIC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20%, 25%대 근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벌어지죠. 네. 그 다음에 코스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계속 빠져요. 네.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이것만 보고 있어도 투자해야 되겠는데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이 시가총액 과중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선이 잘 안 보여요. 밑에 이거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을 이 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굴곡이 잘 안 보여요. 네네네. 네. 워낙 높으니까 대형 회사들이 그냥 다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ROIC가 25%인데 대형 회사로 계산하면 네. 50%라는 거예요.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업종을 안 들고 간다? 그리고 정유주 쉐브론을 산다? 네. 예, 저한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아, 반박을 못 하겠네. 저걸 딱딱 증거를 대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에너지요? 예. 네. 에너지 안 좋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트럼프가 미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장 지역. 아, 네. 자기가 늦으니까 저거 뒷덜미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 이상한 걸 다 갖다 대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시죠. 자, 왜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 경제적인 효과의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셰일가스를 좋게 얘기를 했냐.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런 ROIC가 마이너스인데 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게 했냐. 신재생에서 투자 안 하게 했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텍사스 주 뭐 등등 예. 자기가 돈을 받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자 보시죠. 지금 현재 에너지 프로덕션이 2019년 개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이 1억 7,300 만 와트예요. 그거에 유가가 창출하는 게 석유가 창출하는 게 한 4분의 뭐 아무튼 3분의 1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석탄, 그 다음에 가스, 천연가스 이 세 개를 더하면 뭐 1호가 넘으니까 1억 5천
그러니까 거의 뭐 80몇 프로 되는 거죠. 거의. 네네. 90% 가까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늘려야 됩니까? 솔라. 그 다음에 윈드. 우리나라는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원자력. 네. 소형 원자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다 더해봤자 10몇 프로 밖에 안 되고, 태양광이랑 윈드 더해봤자 4%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예. 근데 거기에 투자를 안 했어요. 보시죠. 솔라 패널을 갖다가 창출해내는 캐파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지금. 예.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아, 이거 그림 잘 안 보였네. 안 보이죠? 예. 귀엽네. 위에가 중국이에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이런 거 잡아내는 거구나. 근데 그거 잡아도 별 소용 없어요. 이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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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터리를 보십시오. 미국이 221개인데 네. 미국은 16개예요. 아. 어떡하지? 시간이 다 됐네.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는 투자를 해야죠. 네. 왜? 앞으로 이 IT가 계속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AI가 가속화가 될수록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기업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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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석유로서, 석탄으로서, 가스로서 하는 것보다는 신재생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닌 그냥 ETF로 투자를 하거나 아주 크게 아. 아니면 중국 회사를 투자를 하거나 아, 에너지로 할 그러면.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오늘 네. 진짜 한 시간 동안 한 아. 시간 넘었지. 네. 야, 네, 진짜 오늘 진짜 하드 캐리 했는데. 자, 일단 뭐 또 아니면 저기 우리 김영익 박사님하고 토론 한번 하실래요?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아, 그러니까 그걸 꼭 굳이 그건 예, 아무튼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 있으니까. 하여튼 네. 오늘 고생해주신 오랜 시간 고생해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